이른바 사자방 비리로 주목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테니스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이 뉴스타파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만찬장에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연금의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 투자에 대한 뉴스타파 보도 후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률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예상대로 저조한 투자 성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방위사업청의 문민화가 지연되면서 예산 수백억 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른바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지자 벌써 어디로 갔는지 그 문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뉴스타파 카메라에 잡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연예인들까지 동원된 테니스 행사에 참석해 즐거운 주말 한때를 보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스포츠센터. 서초구가 서울 스포츠 지도자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로 실내와 야외 테니스 코트, 헬스장, 풋살 경기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던 지난 11월 30일 오전, 대청소를 위해 전면 휴관한다는 공고가 출입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 테니스 코트 입구엔 출장 뷔페를 차리는 등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어 실내 테니스 코트 벽면에 대형 현수막이 걸립니다. 서울 테니스 로타리 클럽이 주최하는 명사 초청 테니스 대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대청소하는 거. 근데 뭐 테니스 대회 한다고 써 있네. 그 오후에 청소 다 끝나고. 뭐 명사 초청이면은 누가 오는 거? 오후가 되자 참가자들이 입장해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MB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과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선병석 전 서울시 테니스협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개그맨 양상국 씨와 방송 활동 중인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 씨 등 연예인들도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오늘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 그리고 명사님께서 이번 코트로 좀 모아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세계 코트에서 경기가 한창 진행되던 오후 2시쯤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성이 코트로 들어섭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관계자들과 인사를 주고받더니 곧 복식조를 이루어 테니스 경기를 즐깁니다. 센터 회원들에겐 대청소를 위해 전면 휴관한다고 공지해놓고 전직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연예인들이 참석한 테니스 행사를 치른 겁니다. 왜 외부에는 대청소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신 건지 그냥 원래 대청소 일정이었었고요. 그 대청소 일정 중에서 오후에 대청소가 끝나고 오후에 이제 몇 시간을 짬을 내서 여기 좀 그거를 공간을 할애 드린 거예요. 회원분한테 공지는 언제 하신 거예요? 미리 하신 건가요? 1년 2주 전이고 보통 한 달 전에 다 공지를. 아, 한 달 전에? 행사하면서 대관료는 얼마 정도 지불하셨는지? 정상적으로 다 하셨어요. 정상적으로? 네, 이용 취한만큼 다 하셨어요. 아, 그럼 이 로터리 클럽에서요? 예. 아, 예. 하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지 않은 회원들이 운동을 하러 왔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럼 뭐 전혀 생각은 못했어요. 예. 왜 그렇게 됐는가. 예. 했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올 때 보니까 거기 어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나올 때 보니까 있네. 예. 오랜만에 온 건데 따로 문자나 공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네요. 저녁 6시까지 이어진 테니스 행사에 참석한 연예인은 대여섯 명 정도. 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그 일체 있는 그 저기 뭐지 그 저 테니스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전국대 무슨 시합이 있어요. 아 예. 네. 근데 지금 날씨도 춥고 막 뭐 해서 뭐 테니스 칠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러던 중에 이제 뭐 거기 뭐 이렇게 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운동하러 갔다 온 거죠. 그러나 한 참석자는 주최 측이 사전에 이전 대통령이 오는 행사여서 연예인들도 불렀으며 기자들은 아무도 없을 테니 안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이 뒤늦게 뉴스타파 취재진을 발견하고 촬영을 제지했습니다. 그때까지 찍은 영상을 보여줄 것과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취재진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언론사에서는요. 공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된 근데 지금 취재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걸 보도할 수 여부는 내용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국민이라는 일반 개념이 국민 법에 없어요. 예. 그거는 그냥 일반 예. 국민이 만들어낸 예. 그냥 개념에 불과하고요. 예.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니 계세요. 그냥 저희는 간단하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가서 경찰서에서 따르시죠. 그럼 20여 분 뒤 인근 지구대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친절한 해설을 해준 뒤에야 취재진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40경계 넷마크 나왔는데 과연 이게 지금 현행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명확치 않으세요. 아, 이분들 제가 뭐 이렇게 체포해서 갈 수 없어요. 더 이상의 촬영이 어려워진 취재진은 행사 뒤풀이 만찬이 예정된 세빛섬의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최근 사자방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입장을 직접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만찬이 시작된 저녁 7시를 넘겨서도 이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참석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왔었나요? 안 왔어요?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뜻밖의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황 장관은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서울 테니스 로타리 클럽의 초대 회장으로 주요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테니스 행사를 주최한 스포츠센터의 대표도 바로 이 서울 테니스 로타리 클럽의 총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MB 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합수단을 주도하는 검찰 조직의 윗선, 즉 법무부 장관이 깊이 관여된 단체의 행사에 조사 대상이 될지도 모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빈격으로 참석했고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안의 무게와 시기를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이나 황 장관 모두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적받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사자방 관련해서 뭐 국정조사도 요청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런 와중에 이렇게 테니스 행사 이렇게 나오시고 이러는 거 뭐 크게 이렇게 무리는 없으셨을까요? 테니스는 매주 하시는 운동이고 그리고 테니스 동호인들끼리 일요일날 테니스 모임에 초청받아서 가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죠? 테니스 모임은 운동도 못합니까? 테니스도 못 쳐요? 지난달 21일부터 가동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은 통영함과 해군 특수고속단정 등 주로 MB 정부 시절 진행된 방산 관련 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저예요. 무슨 눈물이 아닙니다. 어? 눈물이지. 어. 그런데 그거는 그런데 눈 주변에 빨간 건 뭐야? 눈. 어, 눈 흰자가 빨개졌네. 아, 그랬어요. 약은 사람으로 갔어요. 깔끔하게 차릴 것 같아요. 언제나 안 깔끔했나? 물 타고 할 때 이렇지 않지만. 드디어 왔구나. 아, 오늘 주인공은 얘잖아. 왜 주연장이 불렀겠지? 쟤는 안 해, 쟤하고는. 다른 사람이랑 해. 어. 그래도 한번 해야지. 1248일 만에 우리가 저기 회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옛날에는 남대문이었는데 지금 좀 낯설고 생경한 곳에 같이 모였는데 마침 눈도 와주고 직장인의 출근길에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많은 주제분들까지 오셨습니다. 이게 주제거리가 됩니까? 회사 출근하는 게?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출근하다가 광창으로 갈 뻔했습니다. 여기 역 지나가지고 저 뉴스타파가 광창에 있거든요. 그래서 광창역으로 갈 뻔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상황으로 왔는데 하여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덕분에 저희들이 복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출근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라고 뭐 저도 많이 울었었고 그리고 평소에 전혀 울 것 같지 않았던 선배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그랬었는데 꼭 오늘 뭐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동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정치권은 노사 문제라고 떠밀어 놓고 그것도 정작 그 해결 여지를 보여야 될 YTN 경영진은 그거를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 또 엉뚱한 대로 책임을 밀었고요. 그리고 법원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일단 선배들 세 분이라도 같은 건물에서 이제 얼굴 계속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선배. 그때 그만 3년 차였거든요. 마의 3년 차라고 하잖아요. 기자 3년쯤 되면 막 이런 거면 저런 거면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회의가 많이 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컸지만 그 해직된 선배들이 돌아오는 이 자리에 정말 서 있고 싶었어요. 선배들 돌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겠다. 그 생각 하나로 꼭 버텼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줄 알았으면 그때 다르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교준 선배가 그날이 온다고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세 분 돌아오실 때까지 저희 다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힘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뉴스타파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보도해왔습니다.
특히 무려 5,500억 원을 투자한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에 대한 투자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국민연금 측은 투자 수익률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뉴스타파 보도 후에야 오파리노 쇼핑센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공개했습니다. 역시 예측한 대로 형편없는 성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비밀주의와 불투명함,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 실태를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이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 지분을 사는데 투자한 금액만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리노베이션을 하기 위해 3천만 유로가 더 투입돼 총 투자 금액은 우리 돈으로 5,5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액이 투입된 부동산에서 실제 얼마나 수익이 나고 있는지는 지금껏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저희만도 투자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운영사라든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정보 비공개 그런 그 계약을 보통 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가 그 공개하는 게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뉴스타파는 오파리노 쇼핑몰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계 부동산 회사 해머슨의 경우 수익률을 버젓이 공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이 같은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국회와 뉴스타파에 오파리노 쇼핑센터 배당금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인 락스프링으로부터 배당받았다는 돈은 756만 유로, 하나로 100억 원가량, 5,500억 원 가까운 총 투자액에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측은 그러나 오파리노 쇼핑몰 투자금 중 가운데 차익금을 제외한 자기 자본은 1억 7,400만 유로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자 등을 감안하면 자기 자본 대비 배당률은 3.8%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는 숫자가 제일 안 좋은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원금을 까먹었거나 실적이 아주 엉망인 건 아닙니다. 현금 배당은 2, 3%쯤 나오는데 시설을 캐펙스하고 리노베이션 한 번 해서 향후에 오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다. 2011년 오파리노를 담보로 2억 1,900만 유로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도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해 수익률을 높이는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물 하나에 에코지 전부 넣는 것보다 건물이 두 개가 있다면 레버리지를 써서 건물 두 개 수익률이 5%자 7%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싸움이니까 레버리지 하지만 레버리지를 썼음에도 국민연금 측이 스스로 밝힌 오파리노의 지난해 배당률은 3.8%에 그친 것입니다. 당초 위탁운용사인 락스프링 측이 제시한 수익률 9.8%는 물론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기준인 명목 투자 수익률 6.7%에도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1년 감사원이 부적정 투자라고 지적한 대로 투자 성과도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그동안 철저히 감춰져 왔습니다. 어떤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또 투자 수수료는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이 일체를 국회에 대해서조차 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해외 부동산 운용 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사실상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레이시아 연기금 펀드에 매각한 영국 부동산 88 우드 스트리트. 2009년 매입했다는 보도 이후 2013년 매각 소식이 나오기까지 이 부동산의 수익률 등은 국내에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빌딩을 매입한 말레이시아 연기금 홈페이지. 투자한 부동산 목록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요청했을 때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암호명 같은 프로젝트 이름만 공개했던 것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2013년 연차 보고서를 보면 88 우드 스트리트 등
영국 내 투자 부동산 두 곳에 평균 연간 순수익률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 최대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즉 캘퍼스가 공시하는 종합 연간 재무보고서, 자산운용사들이 관리한 순자산금액은 물론 투자운용수수료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컨설팅을 받은 경우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는 물론 이에 대한 수수료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들과 비밀유지 계약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항목들입니다. 사전에 뭘 투자를 한다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목적물, 투자 상품에 관한 그 운영 성과를 공개하라는 것에 불과한데 국민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들마저 위탁운영 계약에 의해서 그 정보를 차단하는 그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굉장히 이건 곤란하죠.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연금의 지나친 비밀주의와 불투명성. 그 뒤에 감춰져 있던 해외 부동산 부실 투자 실태가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의 다른 해외 부동산 투자 실태는 과연 어떤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심층 탐사 계획, 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순서입니다. 오늘은 방위사업 비리로 바람잘 날 없는 방위사업청이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방위사업청의 문민화가 지연됨으로써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간인보다 군인을 더 중용하는 거꾸로 가는 인사 행태가 방위사업 비리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사고 이후 최신 구조함이 필요하다는 군의 요구로 건조된 통용함. 1,6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영을 드러낸 통용함은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능력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첨단 구조 능력을 갖춘 신의 함재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장교가 뇌물을 받고 2억 원짜리 어군 탐지기를 20배나 비싸게 주고 산 사실도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방위산업 비리 수사에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매년 수십조 원의 세금을 쓰면서도 견제와 감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군의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고질병입니다. 율곡 비리 등 무기 도입과 관련돼 있는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을 신설했습니다. 무기 도입 등 이른바 국방 획득 업무를 민간으로 넘겨 전문성을 높이고 방산 비리 소지도 줄이겠다는 포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비율을 2012년까지 3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MB 정부 들어 방사청의 문민화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방사청의 인력 구조는 지난 3월 말 현재 군인이 835명, 민간인 신분의 공무원이 821명으로 군인 비율이 더 높습니다. 방사청이 실제로는 현역 군인들이 장악한 또 하나의 군 조직이 된 겁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역 군인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서 인건비로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이 더 지출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는 군부 독재의 잔재 때문입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며 국무총리 훈령 제157조를 통해 군의 직급을 일반 공무원보다 두 단계 더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장은 3급에서 1급, 대령은 4급에서 2갑으로 직급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월급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재 방사청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는 대령의 연봉은 지난해 기준 9,300여만 원. 같은 과장급으로 일하는 서기관급 공무원보다 2,300여만 원이나 더 받습니다.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방사청은 지난해에만 240여억 원의 인건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국장급인 장군의 품위 유지에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장군들에게 지급되는 차량 구입과 유지비가 연간 3억 6천여만 원. 운전병 10명의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방사청은 소속 군인에게 1인당 평균 1억 5천만 원씩 모두 840여억 원의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줬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보전을 위해 36억 원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방사청의 문민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세금이 매년 300억 원씩 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도 입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군인보다는 민간인이 하는 게 낫습니다. 애국도 다 민간인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 무기 관련은 군인들이 더 전문가 아닌가요? 군인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보직이 순환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군수품 조달 평균 사업 기간은 5.6년. 그런데 담당 군인들은 2, 3년 주기로 바뀌거나 계급 정렬에 따른 조기 전역으로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무기 개발과 도입 관련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물자사령부 등 미국의 군수품 조달기구에서 일하는 민간인 비율은 89%나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민간인 근무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인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주요 의사결정도 군인들이 주도합니다. 민간인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에 익숙한 군 문화로 인해 방산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획득 분야에서 군사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18명 가운데 전현직 장교가 1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반 공무원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방사청을 여전히 군이 장악하면서 군화와 방탄복에서부터 어뢰와 K2 전차 등 각종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국산 기술로 개발한 세계적인 명품 무기라고 홍보했던 K11 복합형 소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에 1,600만 원이나 하는 고가 무기인데 자석만 갖다 대면 스스로 발사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무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개발만 해놓고 실용을 안 했거든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왜냐면은 일단은 무겁고 아무리 좋아도 총이 무겁기 때문에 그거 들고 어떻게 싸워요. 거의 기관총 하나랑 맞먹는 무기인데. 그 때문에 사실 우리 지금 그 무기 체계 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박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엔지니어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를 위한 무기인지 과연 군인을 위한 무기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문제는 비리가 불거져도 개발된 무기가 성능 미달로 밝혀져도 정부 예산은 계속 투입된다는 겁니다. 뉴스타파 집계율과 이명박 정부 이후 최근까지 드러난 방산 비리는 모두 35건. 하지만 내년에도 이들 비리에 연루된 사업에 무려 2조 2,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면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다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는 박모 경정이 작성한 해당 문건을 보고받아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사람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선거 캠프 출신이기도 한 그가 루머에 불과한 내용을 과연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했을까요? 조 전 비서관은 또 자신이 정윤회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자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받으라고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응하지 않았고 며칠 뒤 홍경식 민정수석이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 전 비서관의 이 발언에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그동안 정윤회 씨와 연락해온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재만 비서관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정윤회 씨를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 전 비서관의 이번 발언으로 이재만 비서관의 국감 증언이 위증일 뿐 아니라 문건 내용을 거짓으로 규정한 대통령 발언도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청와대 비서관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 통화 기록이든 CCTV든 수사해달라던 정윤회 씨는 조 전 비서관 증언이 나온 뒤에야 최근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쪽에 더 거짓말이 많을지 짐작이 갑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검찰에 반대편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문고리 3인방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 정윤회 씨가 자신의 통화 기록을 수사하라고 큰소리 칠 때는 그만큼 검찰의 칼끝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심각한 의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